아, 저희 출발 날짜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예.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 조사 겸 같은 겸 가는 거라서요. 뭐 저하고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프로듀서 결정되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예. 아, 호주가 가을이에요. 의상 비슷하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 드릴게요. 예. 아, 언제 오셨어요? 호주 가세요? 아, 네. 왜요? 이번 감독님 영화 호주 로케 했거든요. 자료 조사 겸 취재 겸한 일주일 다녀오신다고요. 어쩜 나한테 말도 없이. 감독님 언제 나와요? 나왜 찾아? 잘됐다. 어쩜 뭐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네? 왜? 뉴커스텀 무비 알죠? 거기 취 프로듀서 엘리자벳. 그 여자 알죠? 글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승희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한대. 우리 엄마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승희 씨한테 직접 전화하겠다는 걸 내가 먼저 말하겠다 그랬어요. 뭘? 뭐긴 뭐야, 스카웃 제안이지. 들어보니까 굉장한 프로젝트예요. 할리우드하고 합작인데 아마 아시아권 진출을 목표로 하나 봐. 스케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이모 조모 알아보니까 승희 씨가 연출 적임자더래. 주인공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미연아. 이따 엘리자벳이 아마 승희 씨한테 직접 전화할 거야. 연출료도 기절할 만한 수준이니까. 어머니가 줄을 대신 거야? 어?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 엄마야, 사업까지. 영화 쪽은 무대 아니잖아. 그냥 워낙에 발 넓고, 워낙에 승희 씨를 아끼시니까, 추천을 조금 했나 보죠, 뭐. 그 뭔진 모르겠는데 사양할게. 어머니한테 사양한다고 전해드려. 왜요? 나 다시 호주 돌아갈 생각이면 처음부터 여기.